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간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기타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눈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일어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입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섰으시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바벨탑 경제라는 바벨탑 경제라는 건 결국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월가의 경제도 세계가 전망하기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바벨탑 시대처럼 흑암 경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빛의 경제가 아니고 어둠의 경제, 흑암 경제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요 성공하여서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 렘넌트 산업인이 가져야 될 힘이 뭐냐? 우리 앞으로 미래를 이어가야 될 차세대 렘넌트들과 또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성취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과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분석해 보면요 노아 시대 여러분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완전 타락 경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 노아는 그 타락 경제 시대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힘을 가지고 뭡니까? 이 타락 경제 시대 때 방주 운동을 하며 그 힘으로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힘을 가졌냐? 산업에도 성공했지만 아브라함이 산업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수리 수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영적인 힘을 늘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사실은 목사보다도요 경제인들이 산업인들이 힘을 더 얻어야 됩니다. 목사는 뭐 새벽기도 해야 되죠. 뭐 신방 가야 되죠. 수요 예배 해야죠. 금요 예배 인도해야 되죠. 뭐 하요 모임 인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본의 아니게 엉터리라도 기도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인들이 자칫 어떻게 생각하냐 바쁘다 하는 이유 속에서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와가지고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성공의 자리 갔는데도 보니까 문제가 와가 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와 있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 있거나 가문의 문제가 와 있는데 이게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5절도 보니까네요 큰 어려움을 어떻게 요셉이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는데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냐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은 요셉의 생각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들이 전부 뭐였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봅니다. 벌써 요셉이 벌써 자기에게 지금 어려움이 와가 있는데 그거를 형들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름을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기도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문제가 생기면요 전부 하나님이 인도라고 생각 안 하고 원망이 생기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생각부터 먼저 하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요셉이 얻었던 이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롯도 대단히 성공했는데 보니까 힘이 없었대요. 영적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욥을 보세요. 23편 욥기 23편 10절 14절에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힘을 얻으면 바벨탑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의 힘이라고 나오는데 다윗 이 본문은 뭐예요? 성전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자기 치적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성전이라 하잖아요 다들. 왜냐 솔로몬 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그때 알고 보면 100%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준비해놨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골리앗을 꺾을 때 우리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골리앗을 꺾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중요한 건 골리앗을 꺾기 전에 그런 이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는 보니까 버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천막 짜는 일로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만큼 축복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조집사님도 이거 보험업을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고 그런데 산업이 많지만요 이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지고 있던 뭡니까 이 메시지 아시다시피 본디이 뭡니까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해가지고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있던 이 사업장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그대로 철수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요 사업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되게 사업해야 될 것을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럼 뭐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지 모르지만 분명히 뭐 사업하던 사람인가 와서 사업의 문을 놓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잡았냐 은혜 받는 일에 전도자인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자기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어디다 잡았냐 세계복음화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요 천막 짜는 일을 하다가 바울에게 뭐합니까 당신이 본격적으로 세계선교해라 내가 본격적으로 밀겠다 이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로마서 16장 23절에는요 가이오 장로의 힘인데요 가이오 장로가요 식주인이었다고 했는데 산업인 직장인들에게는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교회 밖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러 가면요 이런 힘이 더더욱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정말로 가이오 장로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흑암 경제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복음과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없으면요. 이 힘은 세상의 학문의 힘도 아니고요. 육체의 힘도 아니고요. 이건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밀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타락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경제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과 레멘트들은 아주 전문인의 응답을 받아요. 이게 본인이 300% 전문인의 응답을 받지 못
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타락 경제를 따라가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세 가지 분야는 첫째 뭡니까? 세 가지 분야의 전문인이 되는데요. 어디에? 영적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는데 이게 준비 안 되고요. 그냥 뭐 명문대학 나왔다 해서 나가지만요. 세상에 나가면 흔들립니다. 나가봅시다. 저 때만 해도 가보니까 벌써 이야 이거 하려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가 싶어.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조금만 제가 좀 익숙하니까 불러 그러더라. 너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이러는데 형으로서 고맙긴 하는데 너무 그거 내가 볼 때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하는 거였는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 친형이 거절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고 나왔는데도 집에 와서 꼼꼼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요. 야, 그 중학교만 넣으면 다 하는 일이다. 가만히 생각하고 들어보니 그거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확하게 중학교만 넣으면 싹 다 할 수 있어요. 뭐 용서하셔. 이 보험업도 중학교만 넣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에 뭡니까? 청년들이 나오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건모, 술수, 타락경제, 허강경제로 가는데요. 자기가 그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제가요, 교회 가니까 그게 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가니까 술을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막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해 있는지. 근데 어느 날요, 이제 조금만 제가 이제 좀 힘이 있는, 힘을 얻고 이래 있으니까요. 와서, 제한테 와서 이야기한대. 물어보니까 다 권사, 딸, 장로, 아들 전부 다 들어왔거든. 그래서 내가 충격받아버렸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회사 와가지고 그 회사의 문화가 허가 문화니까 그쪽으로 다 따라가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직장에 지주가 될 만한 사람이 생기니까 그때 와서 카운셀링 하는데 보니까 전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 직장의 타락 문화를 앞서 추스릅니다. 왜냐?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상한 놈이 한놈 와가지고 동기호떼 같은 짓을 하니까 뭘 쳐다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기호떼가 아니고 이게 뭐 자기들이 눈치 봐야 될 상사하고 견줄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아이고 제가요 부장님 우리 엄마가요 건산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뭐 했냐? 진짜 그 현장, 직장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도대체 이 시대에요, 경제의 흐름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있는 부분만큼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에 관한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고통과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복음과 기도 체험이 되어져야 전도와 선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요 불신자처럼 타락해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만 다녀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대학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요 복음체험, 기도체험 이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둘째는요 삶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문성 다음에 삶의 전문성인데 대충 살면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면요 조금 삶의 규모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자들을 보면요 상상 외로 비전문인이고요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전문성을 약간만 준비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가진 전문성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요 늘 했던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딱 포스트잇 딱 요만한 거 딱 하나 놔가지고 무조건 오후 4시 딱 되면요 내일 해야 될 거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무조건 적습니다. 내일 해야 될 거 10가지. 그 다음에 아침에 2시간 내지 1시간 일찍 옵니다. 그거는 뭐 교통 트래픽이 있으니까 빨리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늦게 집에서 출발하면요 트래픽이 심하면 너무 늦어요. 조금만 일찍 나와버리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니까네 빠르면 2시간 늦으면 1시간 정도 빨리 오더라고요. 딱 오면은 뭐 합니까?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팩스 온 거 테렉스 온 거 딱 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딱 보고 그럼 어제 열 가지 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팩스나 테렉스를 딱 보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있어. 그럼 우선순위 다시 고칩니다. 순서별로 딱 적습니다. 무조건 무순으로 열 가지를 하는 게 기도 딱 하면서 오늘 해야 될 순서를 열 가지를 딱 적어놔. 가운데 카드라인 딱 적어놨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꼭 해야 될 필수.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미리 준비해놔야 될 거.
이거요 집장다니면서 매일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거 하나만 해도 입 딱딱해. 그거 하나만 딱 해도 눈 딱 감고 있으면요. 시간별로 뭐예요. 아 지금 전화 딱 받으면 지금처럼 휴대폰에 이게 뜨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국에 휴대폰 뭐 이런 거 뜨는 거 없어요. 전화 딱 받으면 바로 아 미스터리 뭐 이거 왜냐 어느 그 정도 돼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전화 오면요, 아, 이건, 뭐, 우리, 저, 아무, 김과장이 올 전화다. 이건 사장님이 오는 전화다. 이거요, 대충 막 90% 맞아. 그만큼 뭐냐, 아,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간다. 왜냐, 그 1번부터 10번까지 해놨는 일이 딱 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거 별거 아니지만요,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래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내 생각이 그쪽에 딱 집중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요, 일이 지금 어떻게 딱 나와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능의 전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의 전문성을요, 100%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 전문인이 되는데, 기능도요, 내가 하는 데 있어요. 생명을 조금 걸면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요, 불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불신자보다 뛰어난 생각, 복음 안에서의 합리성과 기능을 준비하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300% 전문성이 없으면요, 불신자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방향을 잡고요, 조금만. 생명적 헌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영적 전문가가 돼야 돼요. 생명근 헌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내 삶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살릴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능이 단순히 밥 먹고 사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기능이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버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가이오 장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기능의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능이라는 건 단순한 스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바벨탑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맨날 하는 말을 녹음해보면요. 늘 들어보면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창세기 11장 3절 8절 보니까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자식들의 자기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조직을 강화하고 도전하는데 세상이 전부 이렇게 돌아간다. 창세기 11장 4절 8절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흑암 쪽으로 자꾸 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다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실제 나가면은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산업인들이 뭡니까? 신학 박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뭐 목사처럼 살아라는 말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단 5분을 내더라도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단순히 종교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기도 행위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미션. 나는 전도자다. 산업선교사다. 식주인이다. 가이오다. 동력자다. 보호자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요. 힘을 얻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결론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 살릴 복음과 전문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다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비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내가 힘이라 안 하고 비밀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했죠. 이건 지식의 힘도 아니고요. 세상의 힘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대중화는 되어져 있는데 개인화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대중에 묻혀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또 웃기는 게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막 그런 대중화에서도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큰 교회를 찾고 가려는 거는 큰 교회가 있으면요. 내가 마치 영적 서울대학 다니는 것처럼 그래 착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 수영도계에 있으면서 서울 올라올 적에요. 수영도계 떠나기 쉽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교회가 이미 엄청 컸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야 네가 그리스도냐 수영도계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올라오라니까 안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올리겠느냐
하도 답답해. 내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도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아내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억지로 끌고 올라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집에요. 밤에 도둑놈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들어가 베란다에 들어가까지는 넘어왔는데 집 안에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그때만 놀란 거예요. 그래 뭐 막바로 보따리 사가 올라오겠대.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우리 처제하고 오니까요. 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수영농의 인이 박혀 있어. 근데 어느 날 조용히 불렀어요. 너네 언니 형부의 전체를 쭉 간증하면서요. 너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정말로 수영록에다 너를 복음화 시켜준 거냐.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지. 물론 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요 사실은 상당한 부분 어디에 착각을 가지고 있냐. 교회가 내 배경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 되고 말씀이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300%의 전문성이 되어지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요.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고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있구나. 이거 생각하고요. 조금만 생각을요. 아까 말 이게 어려움 당하는 요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 조금만 생각해도 됩니다. 기능의 전문성을 조금만 띄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요셉 보세요.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알고요. 조금만 뭡니까? 성실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버리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산업인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뭐야?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뭡니까?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분야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우리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요. 복음 체험, 기도 체험할 수 있는 훈련, 인턴십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시대의 후대 살리고 차세대를 준비하며 한 시대와 이 시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만일에 교회가 현장 다 놓쳐버리고 그냥 교회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큰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현장이 정확하고 그 현장을 위하여 여기가 발판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가요 한국으로 치면 어떤 훈련소이기도 하고 사관학교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듯이 세상 살릴 상륙작전을 하려면은 기지가 있어야 돼요. 발판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퍼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로 삼아야 됩니까? 교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지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카톡에다가 이불로 이제 저 메시지 카톡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메시지를요 별거 아니지만 지금요 이 50개 주에 미주에도요 우리 보면 보험가인데요 보험은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면요 별거 아니지만. 그럼 기독교인 가운데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은데 그중에 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교회를 갔는데 답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초이스 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없었습니다. 또요 성공한 랩런트들 가운데서도요. 성공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예배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조그만 메시지를 가지고 도움을 주도요. 그 별거 아니지만.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조직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조직, 바벨탑 조직 말고, 산업선교 조직을 조금만 강화해서 정말로 세계 선교운동, 랩런트 운동, 5대 현장을 살려내는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조심해야 돼요. 이것만, 이것이 되어야만
바벨탑 경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는 다 못 살리더라도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방주 운동을 한다는 말은 그 네피림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주 운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역사를 이룬 것이 방주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 가지고 막 모든 사람을 인본주의로 써 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주 운동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완벽하게 또 차 세대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이 모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가 바벨탑 경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타락 경제 시대 때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전문, 산업, 삶의 전문, 기능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산업선교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는 한 시대를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고 제왕지대, 사각지대를 살리고 황금의장을 살리고 모든 분야를 살려내는 발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산업인들, 전문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옵시고